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19년 인천민속문화회를 맞이하여 인류학자 우수구세 시선 강화 선두포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5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2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947년 우수구시 조사일간 강화 선두포와 2017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조사한 강화 선두포를 비교하는 전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전시는 미국 뉴헤이븐에 위치한 예일 피바디 자연사 박물관에서 우스굿의 수집품 64건에 대여하여서 꾸려진 전시입니다. 코닐리어스 우스굿은 미국의 인류학자로 북극과 동아시아의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예일대에서 교수로도 재임을 하였고, 예일 피바디 자연사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우스굿은 1947년 7월 7일에 강화 선두포에 도착을 하였고, 2개월 동안 선두포에 머무르면서 선두포의 주민과 생활상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연구를 토대로 한국인의 그들의 문화라는 책을 출판하였고, 책에는 한국에 대한 문화가 기술되어 있으면서 그중에서 강화 선두포의 내용들이 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전시에서는 이 저서에서 문장들을 발췌하여서 각 공간들과 함께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며 1부, 2부 이렇게 총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1부 선두포를 바라보다에서는 1947년 우수구시 조사한 강화 선두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수구시 기록한 전형적인 선두포의 가옥인 L자 구조 중에서 일부를 복원하였습니다. 복원한 1부의 공간은 사랑방, 대청, 안방, 창고, 그리고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선두포를 기록하다 1947년 그리고 2017년 파트에서는 1947년에 수집해간 우수구슬 유물과 2017년에 강화 선두포 살림살이 조사에서 가져온 유물 3점을 통해서 70년간의 강화 선두포의 생활상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들어가면서는 우수굿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본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영상으로는 우수굿이 1947년 강화도에 도착하여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였는지를 좀 쉽게 관람객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으며, 우수굿이 발간한 여러 가지 저서들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꾸며 놓았습니다. 또한 우수구시 직접 기록한 유물 대장과 입고 목록도 함께 보실 수 있으며, 그 당시에 조선을 기록했던 여러 학자들의 내용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선두포를 바라보다에는 각 공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방, 대청, 안방, 창고, 그리고 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공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수굿의 저서에서 발췌한 문장들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공간은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에서는 우수굿이 기록했던 선두포 주민들의 모습들을 좀 같이 보여드리고자 하였는데요. 흰옷을 많이 입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서 저고리 바지 등과 함께 옥수수 심지로 만든 등끌개 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청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우수굿이 기록한 설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수굿이 기록한 설화 중 하나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로 추정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흥부놀부와는 정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청에는 1947년의 선두포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2017년의 선두포가 사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70년 동안 어떻게 선두포가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청에서는 환대 문화와 함께 식문화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화투와 윷 등으로 선두포 주민들의 놀이 문화를 함께 보여드리고, 식생활 중에서는 우수굿의 책에는 식문화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중 김치에 대한 문장들을 발췌하여서 재현해 두었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시면 안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안방에 있는 등잔대에는 당시 수집했던 상태의 모습 그대로 등장 받침에 흙과 먼지들이 함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당시 선두포 주민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공간으로는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서는 선두포 마을 주민들의 생업 문화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수구세 책에는 여러 가지 일러스트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낫과 빨래방망이의 일러스트를 함께 보여주고자 합니다. 창고에 있는 유물 중 가리는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어업 도구로 현재는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유물입니다. 당시에는 많이 보였던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물관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간으로는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은 남자들의 작업 공간이자 모임 공간이라고 우스굿은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당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표현해 두었는데요. 마당에서는 놀이 문화를 함께 보여주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사용했던 스케이트와 팽이, 팽이채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당에서 사용하였던 수수비도 함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수수비에는 나달이 하나하나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2부 선두포를 기록하다 1947 그리고 2017 공간에서는 70년간의 선두포 생활상의 변화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변화는 총 유물 3점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호미, 파리채, 그리고 조리입니다. 우수구시 수집회관 호미는 논 호미인데요. 현재는 기계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호미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그대로 보존된 유물입니다. 두 번째 파리채는 소재가 변형된 것인데요. 1947년에는 가죽으로 된 파리채를 사용하였고,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파리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교 유물은 조리입니다. 당시에는 쌀을 걸러내는 데 많은 사용을 하였으나, 현재는 도정된 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2부 아카이브 공간에서는 민속박물관에서 진행한 살림살이 조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방향과 조사 원칙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당시에 사용했던 녹음기, 사진기 등의 기기와 조사 노트, 그리고 가구 전수표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와 함께 우수구세 여러 가지 도서들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사 당시의 사진과 함께 2017년에 강화 선두포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실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 또한 우수구세 수집품들 중에서 저희가 대여해오지 못한 유물들을 함께 보여드릴 수 있는 슬라이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수구순 책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선두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두 개의 시대와 두 개의 관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947년에 우수구시 기록한 강화 선두포와 2017년에 국립민속박물관이 기록한 강화 선두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외국인과 한국인의 시선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